본다의 누적 자동차 생산 대수가 1억 대를 넘었다. 1963년에 T360 이후 54년 만이다. 본다의 자동차 생산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은 이듬해인 1964년이다. 사야마의 첫 번째 자동차 전용 공장을 설립했고 이곳에서는 S600이 생산됐다. 그리고 1967년에 첫 경차 N360으로 볼륨을 불려나갔다. 현재의 주력 모델은 시빅과 어코드, CRV, 피트 등이다. 본다는 자동차 생산 초기부터 외국에 눈을 돌렸다. 첫 자동차를 생산한 지 6년 만인 1969년에 대만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. 대만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혼다 자동차가 생산된 국가이다. 그리고 볼륨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 미국 현지 생산이다. 1982년에 오하이오에서 어코드의 생산을 시작했다. 일본 회사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건 혼다가 처음이다. 혼다는 아시아와 유럽, 북미는 물론 남미에서도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다. 현재는 전 세계 18개국 또는 지역에서 34개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.